야사당 공대위 결임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언론 자유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정권이 출범하고 고작 1년 만에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국권이 뿌리내린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독재시대 흑백 필름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 이후 MBC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비판 언론은 검경의 칼을 동원해 압박하고 독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은밀하게 했던 광고 탄압을 여당 지도부가 버젓이 요구하는 등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한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다. 자유와 소통을 내세웠던 것은 허울 뿐 처음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의 목표는 하나, 언론 장악이었다. 언론의 펜을 꺾으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위법도 서슴치 않으며 땡윤 방송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 윤석열 정권이 언론 자유를 말살하며 지난 1년간 벌인 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공영방송 장악에 걸림돌이 되면 없는 사유도 만들어내 공영방송 이사 등을 가차없이 해임시켰다. 그리고는 다경미달 인사들을 공영방송 이사로 내리꽂아 언론 장악의 천병으로 내세웠다. 그렇게 윤석열 정권이 내세운 꼭두각시들이 MBC를 흔들고 TBS에 돈줄을 쥐고 KBS에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냈다. 준공영 보도전문 채널 YTN을 공기업의 팔을 비틀어 강제 매각하도록 하고 연합뉴스 TV를 자격도 없는 재단에 팔아넘기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공공성이 강한 24시간 보도전문 채널을 24시간 윤비어 청가를 부르는 방송으로 만들기 위한 우회 언론 장악으로 사상 초유의 일을 버젓이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총선이 다가오자 언론 장악의 고삐를 확실히 죄기 위해 국민도 언론 장악 인사라며 반대하는 이동관 전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했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 기술자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천병으로 나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헌법과 방통위법을 위배하는 언행을 서슴치 않고 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방통위를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전초기지로 삼고 공영방송 장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입법적 근거도 없이 소위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며 방송사에 대한 팩트체크 시스템 점검을 명분으로 사전 검열을 부활시키고 있고 정권이 낙점한 부실 인사들을 검증도 없이 공영방송 KBS와 EBS의 이사와 감사로 임명해 공영방송 장악의 앞잡이로 삼았다. 방통위원장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월권적 발언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뉴스 심의에 나서게 해 방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하자투성이인 가짜뉴스 심의에 대해서는 방심위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마저 권력의 이익을 위해 제약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행태는 중단돼야 마땅하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은 비판 언론을 탄압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폭주를 일삼는 윤석열 정권을 멈춰세우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 언론 장악저지 야사당 공대위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해 언론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낼 것이다. 2023년 11월 29일 윤석열 정권 언론 장악저지 야사당 공동대책위원회.